진짜? 유치부에 있는 애들 막 같이 놀아주고 막 가위 자르고 막 이러고 하잖아. 아~ 풀 붙이고 막 흙쟁 접고 막 그런 거. 와. 진짜? 선생님 놀이하고. 멋있다. 나 그런 거 해보고 싶다. 해보고 싶어? 응. 나 오늘 하루 얘기할까? 오빠 몇 살? 도시락 싸우셨나봐요? 네. 싸웠어요. 뭔데요? 아, 이거, 진짜 맛있어요. 스페셜 도시락이요. 전 두짜리. 네. 가지고 왔어요. 신발이. 네. 키밖에 없으세요? 아, 너무 큰가요? 너무 크죠? 아니, 잘 보고 있어요. 뭘요? 그냥. 네. 네. 저도 잘 보고 있어요. 가을 소풍 자주 오세요? 아니, 가을이 안 돼서 아직. 아, 모르겠어요. 당연히. 참 덥네요. 네. 핫하게. 네. 얼굴 좋은데요? 사진 찍으면 사진 되게 잘 나올 것 같은데요? 네, 모델이 되니까. 그쵸? 네, 지금. 네. 여기서 밥 먹고 사진 찍죠. 그럴까요? 네. 와우! 제일 좋아하는데 대나무 자릴까요, 그래도? 여자예요. 아, 근데 아까 볶은 것도 진짜 제가 만든 거 맞아요. 아, 진짜요? 네, 제 같진 않... 신기하다. 여자 진짜! 우와, 그렇구나! 제일! 오빠가 다 준비한 거예요? 당연하죠. 요거만 있으면 돼. 솔직히 이렇게 준비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. 오빠 짱이에요.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 챙겨주는 이 젓가락 감사합니다. 오빠 잘 먹겠습니다. 자 상추 하나 들고. 자, 상추 킨버요. 밥을 넣고 고기를 넣고 남장을 넣어서 아, 나 항상 이렇게 먹는데 다 넣어요. 다 고기쳐요. 자, 일단 먹고 맛이 어떤지. 아, 이런 거 너무 좋아. 진짜 해보고 싶었어. 여자친구 생기면 내 좋아하는 음식을 같이 먹는 거야. 고기 맛이 안 나고 상추 맛이. 아, 고기를 두 개 넣어야 되는구나. 이건 제가 싸줄게요. 자, 한 입에 넣기. 감사합니다. 되게 깨끗하고 예쁘다. 착고. 그러게요. 예쁘다. 오빠 준비해 오신 거예요? 아우. 왜 와인잔을? 뭐야, 이삿짐 날라가. 진짜 안 풀른 거. 진짜 준비해 오신 거예요? 그럼. 우와. 내가. 네. 케이크가. 뭐? 준비해 왔거든. 우와. 어? 한번 있어봐. 스테이크랑. 어떻게 하신 거예요, 스테이크는? 오다 드셨나요? 아니야. 스테이크랑 와인이랑 다 준비했어. 원래 와인은 스테이크랑 먹는 거거든. 우와, 대단하다. 이게 뭐랑? 어? 접시는 있다. 어? 나 풀밖에 없는데. 뭐 풀밭이야? 이거를 누가 다 먹었나?
먹었나 봐. 괜찮아, 오빠 편하게 그냥. 태미. 원래 없어. 태미가 다 먹었어, 우리 스테이크를. 얘가요? 어. 이거 다 먹었대. 그럼 진짜 잘 먹나 보다. 됐을 거야, 됐을 거야. 오빠 맛있는 거 있을까? 네. 꼭 발라야 되는 쿠키를. 사랑의 힘을 붙여줘. 꽉 눌러줘. 아, 이렇게요? 응. 자! 오, 오. 오. 이제 뭐 하죠? 아, 진짜 뭐 하지? 할 것도 없고. 뭐야 이게? 이게 뭐야? 이 방망이야? 이거 하나씩 두드러 안고. 아 이건 가지가지 한다 이제. 어 난 인형도 이상해 남자야. 같이 움직이자고요? 참나. 아. 야 참았다. 방송에서 지금 거칠게 얘기하면 안 돼. 젠장. 하여튼 이대로 놔둘 순 없잖아. 우리가 좀 방해를 좀 하러 다니자. 주팀 어딨어요? 왜요? 나만이 들을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. 신뢰라는 거지. 아, 좋아요. 괜찮아요. 그러면 그 도시락을 이렇게 준비했어요. 와! 굉장히 좋아. 설마 김밥? 아니야. 너가 열어봐야지. 네. 제가 싫어하는 거예요. 어? 그게 없어, 이거. 제가 싫어하는 거예요. 좋다. 여행 좋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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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잡을 수 있는 거 네. 아. 도시락까지 잡았어? 네. 지적을 따라야지. 와, 짜잔. 야, 그거 맛 진짜 좋아해요, 형님. 한번 드셔보세요. 이거 봐. 내 별명이 고구마 왔어. 다른 것 같아요. 야, 이거는 반찬인데. 뭔지 알 것 같아요. 김치죠? 김치. 혀커플 딸기라고. 제대로 한 건데. 아, 근데, 저, 뭐, 오빠 사실은요, 제가. 자, 우리 자기. 아, 왜 그래요, 자기. 자기야. 시작하고. 방금 우리 민사 영춘이야. 어, 야, 야. 분단 해체의 부작용으로 마음 따로 분위기 따로 계속되는 MC들의 방해 작전과 어색하기 짝이 없는 미팅 분위기까지 과연 아이돌 군단은 데이트를 무사히 끝낼 수 있을까 그 파란만장한 데이트 스토리가 계속